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넷째 주 시정 뉴스 이인화입니다. 당진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역 맞춤형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김웅장 시장 주재로 한국환경공단,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당진시의 중장기 저탄소 발전 비전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 구축, 탄소 중립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성해 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진형 그린뉴딜 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당진시 그린뉴딜 신민기획단이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백신 관련 문제로 미뤄졌던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재개했습니다. 만 13세에서 18세와 62세 이상인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장소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에서 61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오는 27일부터 접종 가능하며 장소는 당진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시는 반드시 접종기간과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에 문의한 뒤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진시 시내버스의 노선번호가 오는 26일부터 기존 두 자리 노선번호에서 세 자리로 변경됩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번호는 읍면을 중심으로 7개 권역으로 구분함에 따라 운행지역은 다르지만 노선번호가 같아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행선지를 번호만으로 알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당진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도 쉽게 노선번호로 권역을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번호 부여의 원칙은 7개로 권역별 1번이 성문 고대 방면, 2번은 송악 신평 방면, 3번 송산 방면, 4번 면천 방면, 5번 숭산 방면, 6번 대오지 정미 방면, 7번 합덕 우강 방면 등입니다. 당진시의회가 이달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77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당진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당진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지적제조사 업무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23건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편 본회의 첫날 양기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학교 학생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학교 CCTV 연계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당진시가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과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선정을 기념해 김대건 신부 캐릭터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김대건 신부 캐릭터는 성인 버전과 아동 버전 두 가지로 성인 버전은 기존 김대건 신부 초상을 반영했으며 의복은 조선후기 당시의 의복과 갓 등을 표현하는 일종과 현재 신부 의복 두 가지 종류로 구현했습니다. 또 아동 버전의 경우 김대건 신부의 수염을 없애고 더욱 다양한 표정과 동작을 추가해 어린이들에게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당진시가 임대농객의 운반 차량이 없는 농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충남 용달화물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임대농객의 운반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임대농객의 운반대행 서비스는 농업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반하고 작업이 끝나면 반납하는 사업으로 출고와 입고 시 임차인의 동행이 필요하며 신청농가 운반대행 요금은 관내 전지역 왕복 10만 원으로 그중 시 지원금은 6만 원, 농가 부담금은 4만 원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농업인은 직접 임대 장비를 예약한 후 운송업체와 일정 조율 후 운송을 요청하면 됩니다. 김웅장 당진시장이 23일 당진 에코파워 태양광 발전단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당진시 그린뉴딜 제1호 사업인 아르백 산업단지 건설과 관련한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아르백 산단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제3자 간 전력거래나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거래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그린뉴딜 사업으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과 기초 지방정부 중심의 그린뉴딜 제도와 지속가능 발전법의 국가기본법 격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당진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이달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만 14세 이상의 시민이면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누구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에서 10월 비만 예방의 달을 기념해 가을길 보물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로 남산공원, 계림공원 등 걷기 좋은 길 5곳에 숨겨진 10개의 보물카드를 찾아 인증사진을 찍은 후 보건소 SNS 채널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물을 찾으신 분께는 건강꾸러미가 제공될 예정으로 이번 가을길 보물찾기 프로그램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당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아이 모습에서 나를 보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달 28일까지로 학부모 10명을 전화로 선착순 모집하며 미술치료를 통한 부모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마음키움 심리연구소장 이미경 교수를 초청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기간은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로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당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제15회 인문주간 면천두견주와 함께하는 술, 인문학, 술로 생각하는 동아시아 문화지도 토크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은 20세 이상의 성인 20명으로 면천두견주 시음과 송한범 고려대 교수의 술의 역사 문화 인문학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당진시 평생학습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되며 온라인 행사 당일 당진시 유튜브 채널 시청을 통해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행사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 및 자세한 사항은 시청 평생학습 정책팀에 문의 바라며 이상 한 주간 당진시 홍보 게시판입니다. 이상으로 시장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